안녕하세요, 울산댁입니다. 오늘은 이 양념장 하나면은 챙김 먹을 때나 콩나물밥, 잔치국수 다 좋습니다. 영상 올리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초간단한 부추짜박이 맛있게 만들어 볼게요. 부추 이 정도면 100g입니다. 송송송 썰어주고요. 쪽파 10대, 양파 반개, 청양고추 5개도 송송송 썰어줍니다. 청양고추는 가정에 맞게 조절하시고요. 이 양념장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만들어 놓으면 두루두루 잘 쓰입니다. 두부구이 해서 올려 먹어도 좋고요. 양념합니다. 양조간장 8큰술이고요. 멸치나 까나리 액젓 둘다 좋습니다. 2큰술 들어가고요. 매실액 3큰술, 생수 3큰술, 고춧가루 1큰술 반입니다. 마늘 1큰술도 들어가고, 깨는 좀 넉넉하게 2큰술 넣습니다. 참기름 2큰술 들어가고요. 잘 섞어줍니다. 양념장이 좀 뻑뻑한가 싶어도 시간이 지나면 채소에서 수분이 나와서 적당해집니다. 용기에 담아서 냉장 보관하고 마땅히 반찬 없을 때에 계란 후라이 하나 올리고 비벼 드셔도 좋습니다. 초간탕 부추짜박이 맛있게 만들어 드세요. 감사합니다.